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위티스님, 방송 잘 들립니까? 아, 안녕하세요. 위티스님, 방송 잘 들어와 주시죠? 앞에 그, 버퍼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방송을 중단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공격이라는 거죠. 네, 공격. 저도 문법화의 전쟁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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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들립니다. 예, 공격이라는 건데. 예. 자, 여러분, 오늘 앞에까지 방송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 이제 중단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해보죠, 뭐. 이것은 저 고사이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것은 어떤 적대 세력에 의한 공격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공격이다. 자, 여러분 어쨌든간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그 윤카세 TV 자유국민전선 자국전이 지금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자기들한테는 위험하다는 얘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토크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4년 8개월째 무려 감옥에 계시면서 예. 지금 신병 치료를 위해서 삼성 서울병원에 오셨는데 진짜 병명도 모르고 지금 일반 국민들이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지 지금 몇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러세요? 네? 그걸 원래 정부에서 그 어느 정도 그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와대, 국정원. 예. 법무부, 예. 박범계, 예. 몇십 명만 알고 있겠죠, 그죠? 예, 예. 네. 그,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죠. 이 정권은요, 예.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부족해요. 완전 쌍놈 정권이에요, 한마디로. 아. 아니,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네. 대통령 좌한 문상은 그냥 저 좌도 안 보내고 좌도 안 보내고 여야 뭐 대선 후보들 다 조문도 안 하고 예. 웃기는 진짜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게 아니 진짜 그 아까 막 얘기했지만은 네. 측은지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맹자가 얘기했듯이 그 측은지심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그 측은지심이 없으면 그, 저,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면 네. 동물의 동물. 짐승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받을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죠. 제가 대통령 되면 돌려줄 자신이 있어요. 근데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할까?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하는 행위를 보면. 행위를 보면. 예. 아, 윤석열 본인이 조문 가겠다고 그랬다가. 네네. 뭐, 두세 시간 만에 본부해가지고 못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하겠다는 이유도 없어. 주변에서 여론이 그래서 그런다. 네. 이게 핑계야.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다 제1야당 후보가. 네. 그거 할 말입니까? 아니, 이거는 나는 천하수도 우리 당의 뿌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은. 예, 예. 국민의힘이 그래도 당명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국민들도 많이 헷갈리지만은 예, 예. 옛날 그 저 전두환 대통령이 창당한 그 중당이 쭉 출발해가지고 현재까지 왔다.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 하신 분이다. 그분이 공과라든가 호불을 떠나서 이거는
마땅히 대통령이 조문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출마를 한 후보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의무다. 그다음 나라의 계획이 걸렸다. 국계에 걸렸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그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하는 게, 레이건도 대통령이 탄핵, 하다가, 사퇴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 그분 돌아왔을 때 했잖아. 그럼. 예? 미국 대통령들이. 네. 그다 아주 객조 있게, 정중하게, 모든 국가적 예우를 다해서, 예. 모든 전직,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다 참석하에, 예. 장례를 했지 않습니까? 조문을 당연히 하고. 근데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값을 다 치렀잖아요. 예. 스스로 백담사 가서 유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옥 생활도 하고, 예. 충분히 그 사죄도 다 할 건 한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사죄라, 뭐.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돌아가셨다, 이거 또. 아, 돌아가시고 그만큼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는데도. 예. 이렇게, 사람을, 어디 노숙자도 아니고 말이야. 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세계 10위권에. 예. 선진국에, 문맹국에 살 일입니까, 이거? 이야. 이야, 정말 참.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방금 전에. 예. 아, 국민의힘은. 전두환의 그러니까 전두환의 후계자들이 모인 집단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자체를 매도하는 거지. 매도하는 거지. 그럼 국민의힘은 내가 같으면 후계자 맞다. 네. 우리 후계자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왜 조상은 못난 조상도 있고. 평가가 엇갈리는 조상 다 있을 수 있잖느냐.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장인이, 자에게 연루돼가지고 죽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는 말인가 했죠. 그렇게 당나에 나가야지. 네. 나 후계자 맞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가족사에도 부모님이, 예?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부모를 부인할 거냐? 네, 네. 예? 그럼 당당하게 나가야지. 그렇지, 내가 후기자 맞다. 그런데 잘못한 거는 우리가 절대 우리 용납 못한다. 네. 하지만 잘한 것도 있다. 그리고 잘한 걸 계속하고 잘못한 것도 안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놀고 한마디로 놀고 있는 거예요. 참, 야, 정말. 지금 이거 보세요. 내일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발인인데. 발인, 8시에, 예. 지금 이제 묻힐 땅이 없는 거야. 네? 노숙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뭐냐면 우선 자택으로 모신다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참. 응? 열받네, 열받아. 네. 정말. 우리 저 구독자님도 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지금 파주의 검단사라는 절에. 절에 있고. 지금 한 달째 지금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죠, 이거? 제가 보기엔 반드시 제값 치릅니다. 반드시 제값 치르고요. 제가 어제 전두환 대통령 빈소에 네. 조문 갈 계획이 없다가 왜 갔냐면은 아니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간다고 했다가 못 가겠다. 네. 대통령도 못 가겠다. 대통령 모든 후보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외에는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대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아, 이럴 수 있나? 해서 내가 가본 거야. 근데 내가 간 게 잘했다는 거예요. 매를 기다렸다듯이, 거기 막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네. 물론 지상파 KBS, MBC도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유튜브들은 엄청 막 한 4, 5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를 참 빈소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하 2층에서 에스케이터 내려가서 다 보이는데 뭐 엄청 많아요. 예, 예. 근데 그 대기열이 길어가지고 제가 그 앞을 지나갔어요. 예, 예. 지나가지 않고는 대기열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기다렸는데, 한 150m 저 이제 뒤에 누가 찾아와서 나를 예, 알아보는데, 예. 가서 잠깐 인터뷰를 좀 해달라. 아. 그래, 갔어요. 알겠다고. 아, 아니요. 물, 아. 와!
카메라들이 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찾아가지고 2차 해줘. 두 차례에 걸쳐서 야 하시죠. 걸쳐서 제가 네 잘 간 것 같아. 아 그냥 대기하면 네 하는 걸 분들이요 박수 치는 분이 있더라니까. 아 맞다 이거야. 아. 어떻게 저 하고 그, 이왕 후보는, 그런 거를 막, 했지만은, 예, 예. 제일 야간 그 대통령 후보도 안 하느냐, 이거야, 이 자리에. 네, 네. 그걸 내가 막 인터뷰 하는 걸 보고 막, 하나하나 보고 있고 말이야. 네. 그러더라니까요. 야, 나 그게, 야, 내 대선 출마한 거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저거지. 그만큼 이게 자유 외국 국민들이요. 예, 예. 인간적인 기본 도리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요. 빼저리니까 어제. 아니 하차는 제가 그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호하듯이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그냥 촬영을 수십 대 하고 말이죠. 아마 오늘 뭐 KBS MBC 카메라에 있는 거 촬영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촬영해도 방송하겠습니까? 근데 그 SNS상 유튜브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지금 버퍼가 지금 또 중단되고 하는데 지금 어렵지만은 예, 오늘 예, 예. 저 공항 자, 해보시죠. 예, 예. 네, 네. 예, 네. 아, 윤석열 보수 쫄로 보는가? 그 얘기 좀 해야죠. 완전 쫄로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네. 전두환 대통령 조문 번복한 거. 아. 간다고 그랬다가 바로 취소한 거. 예. 이거 아주 치명적인 실수예요. 왜냐면 보수를 쫄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예, 예. 전두환 대통령 조문, 이거, 거부한 거. 두고 보십시오. 예. 지금 지지율, 다음 주에 또, 오늘 또 여론조사 할 것 같은데. 예, 예. 그, 5기로 끝까지 시청할 겁니다. 네, 지지율이요. 네. 제가 보기엔 이재명이 뒤집힐 거예요. 이재명이 밑으로 내려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요. 네. 완전 보수를 쫄로보는데 보수들이 빠지죠. 왜냐면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 여론하고요. 예,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 있잖아요. 예, 지지율하고 예. 차이가 한 거의 20% 나요. 그렇죠. 그 20%는 윤석열한테 실망한 사람인가, 보수들이. 하. 아, 그렇게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이 놓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요. 그, 여러분, 지금 20%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여론하고, 여론하고, 윤석열 지지율 차이가 15%, 20% 낮다 이거야. 네. 더 벌어진다니까. 예, 예, 예. 왜? 실망에 돌았으니까. 아, 니한테는 기대를 못하겠다. 차라리 니를 하니, 새로 후보를 찾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지지하고 싶은 생각, 이 상태를 못해요. 그, 제동님. 예. 지금 방송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 예. 우리 심재동님을 보면 느끼는 게 예. 역시 군인이구나. 아, 그래. 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방송을 하시네. 아 그러면 이런 예, 거야 예, 뭐 예. 얼마든지 뭐 항상 그 변수가 있으니까. 아 예. 대단하시구나. 아 군대 뭐 전투 상황 보십시오. 네네네네. 뭐 엄청 변화무쌍하잖아요. 자, 우리 뭐 방송 계속 합시다. 예, 하시죠.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말... 댓글 좀 많이 올려주시고, 좀 격려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방송 계속 합니다. 예, 이게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요. 네. 자유 애국 세력 보수의 마지막 걸어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 그리고 큰 마지막 선물을 주시고 가신 거라니까. 국민들 똑바로 와라. 내 죽었다. 나는 죽고 나는 그냥 전방 고지에 예. 화장해가지고 뼈 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예. 예. 나는 아낌없이 다 죽어간다. 내 소원은 진짜 북녘당이 보이는 데서 통일되는 거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족들이 예. 전두환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서 예, 예, 예. 화장을 해가지고 예, 예. 이제 일단은 장지가 없으니까 지금 어디서도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예, 예, 예. 왜냐면 이제 그 어느 무슨 뭐 공원 묘지에 이제 안장을 하면 예, 예, 예. 공원 묘지에 모시면은 거기에 좌파들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반대를 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에? 그러게 제가 저 유족이면 좀 오히려 예. 그 자서전에 그게 유언같이 남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저는 존중해서 예. 그냥 그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뭐 상례는 맞지 않지만은 예, 예. 뭐 징기스칸 무덤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렇게 불행하게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남겼어요. 그거는 이렇게 그렇죠. 피시에다가 조그마한 그 비석만을 세워달라. 그렇지. 근데 지금 아니야. 지금 뭐 초호화판으로 승격화돼 있어요. 그 300평이야. 그렇죠. 장제법에 일반 국민 3평에 3평. 100배가 넘게 지금 승격화해라는 거야. 예. 그거는 그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한테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그 관리를 나라가 하잖아요. 그래. 국가가 한다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해. 항상 기초는 서민 대통령, 예? 그렇게 내세웠잖아요. 네, 네. 그 유지까지 왜 그 어긋나게 하느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저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면은, 예, 예, 그 예. 존중해 주는 것도 오히려 도리다. 확실히 펴보라, 이게. 네. 그럼 마지막 선물을 아까 뭐 주셨다는 거냐. 그렇죠. 왜? 자유애국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네. 확실하게, 누가 엉터리다. 네. 대통령감이 아니다. 예, 예. 그 판단한 거예요. 저는 확실히 판단했을 거로 보는 게. 윤석열 내는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예. 전직 대통령, 당의 뿌리 대통령이 돌아갔는데, 공간은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고, 대통령의 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예. 근데 니는 뭐, 거부했잖냐. 니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느냐. 네. 이 세계 10위권의 문맹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나라의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부정한 사람이라니까요. 문제, 예. 저, 윤석열은.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척은지심이 아까 뭐 이야기했는데, 맹자가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가 척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그리고 척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민자. 인간이 아닌 거야.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고. 네. 선언한 거라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조문을 거부한 그 자체는 예.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재명이 인간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렇지. 이재명이 재판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두구만요. 그저 변호한 거 살인자 변호. 살인자를 변호해놓고 무슨 이상한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의 살인 사건만 변호한 줄 아는 거야. 근데 그 자기 조카의 엄청난 살인 사건 그것을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로 축소 왜곡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변호인이 찾아낸 거야. 이거 말고도 또 엄청난 살인사건을 이재명이가 변호했다. 근데 그 엄청난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변호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에? 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니까 파렴치범에 인간 말종이잖아요. 예. 예?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그거를 분칠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그 뭐 선거자금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무슨 광고, 무슨 저 이미지 메이킹이 뭐 하고, 뭐 머리 색깔도 바꾸고, 거기 그 1억 가까이 들었더라고. 그럼. 야,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론조사,
홍보 이런 비용으로 전부 다 들어갔더군요. 예예. 그럼 20몇억 27억 27억 20. 내가 그래서 나도 대선 출마를 했으니까 그런 야 도대체 선거장은 어디서 보니까 그것만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야 이런 거면 나라 선거장 하나도 안 쓰고 진짜 대선 그 해백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전부 그렇게 억지로 막 미화시키고 네. 어? 국민들한테 그냥 거짓말로 막 각식해가지고 정당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닮은 거야, 닮은 거야. 네. 아. 더 심하구나. 오늘 그게? 심하네. 그만큼 이 오늘 방송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예예. 예, 예. 또 하시죠 또. 예. 우리 버퍼링 심한데. 야 버퍼 심하네. 또 심하네. 예. 오케이. 어? 이게 아주 쓰였구만 우리가. 아, 완전히 지금, 뚫렸어요, 그죠? 자, 계속 하죠. 뭐. 심한 거는 자, 그만큼 이 방송이 엄청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위력적이라는 거죠. 뭐. 성초희님, 그래도 안 나가고 계속 계시네, 지금. 네네. 끝까지 함께 갑시다.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뭐, 그냥 순 그냥 위선적으로. 예. 하면서 그 아까 뭐 그 선상 그 소리가 자꾸 끊깁니다. 아, 자 살인 사건 진짜 끔찍한 살인 사건. 예예 예. 그 저 변호하신 분이잖아요. 예예. 예. 서로 잘 닮은 거예요. 아, 뭐 법보심에도 절대 안 나가네. 아,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들어오십시오. 야, 아까 방 얘기했는데 합시다. 예. 다음 주에 이런 조선 하면요. 이재명하고 윤석열 뒤집혀 크로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이가 추월을 당한다는. 그렇죠. 가능성이.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정말, 사건이 일어나고, 불구하고.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를 요약하면은, 보수를 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 반대 치릅니다. 아. 보수가 죽었냐, 이거. 살아 있는데. 네. 자유외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말아? 어? 그때 저 그래가지고 아 선거 대책이 전부 탄핵 주동 네. 건성 김성태까지 본인 막 구속시킨 분이잖아요. 그러다 꼭 맞춰가지고 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걸 하는데 빨리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특히 자유외국 보수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 어? 하는 짓거리를 예. 지금 하는 게 다 앞으로 그걸 전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포기하는 거지. 차라리 새로 다른 후보 찾겠다. 네. 아마 제3의 후보 본격적으로 찾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 병원에서 예예 그 조화를 보냈어요. 네? 그만큼 운송한 거죠. 그게 대통령 다 한 거예요. 그게 그 처신 좀 보라 이거야. 아. 예? 그 조화 보는 게 첫날인가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감옥에 계시는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섭섭한 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불구하고 보내잖아. 감옥에서 조문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마음을 빠잖아요. 여러분 버퍼링이 굉장히 불구하고 지금 안 나가 계시는 거죠. 좋습니다. 한번 계속 해봅시다. 예, 예. 그게, 4년 8개월째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조화를 보내는데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지 어? 바로 그 얼마 되지 않은 글에 있는데 논문도 안 한다 웃기는 이야기지 웃기는 이야기지 아 이번에요 진짜 치명적인 실수한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는요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지금 뭐 내일 8시 발인인데 지금이라도 가라 이거야 가겠습니까? 이미 이제 이런 저질러졌고 저거 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저거 결정적으로 지지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씨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예. 어? 예, 예. 오히려 이재명이가 중도하차하지 않고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형편이 떨어진다. 네, 네. 지금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거든. 네,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죠? 신동보 후보님 후보로 나오세요, 대인 장세나님. 아 예. 와 진짜 대안이 없으면 제가 나가야죠. 네.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내년 3월 9일인데 그러면 오늘이 이제 11월 26일이니까 3개월 얼마 남은 거죠? 3개월 3개월 정도 남았다 봐야 돼요. 10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이게 100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10년, 15년, 20년과 안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어제 그 저 윤칼세 TV, 아침 네. 조만 뉴스에도 말씀하셨나? 예. 총 쏘는 자세로. 그렇죠. 그 순직, 그 전사한. 예. 백마고지의 그 이등병. 이등병. 예. 그 사진 있잖아요. 네. 나는 그 제가 올리고 와, 엄청, 야, 그 보니까 정, 그런데.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북한 특히 핵이라는 게 더 위협이 더 늘어났어. 더 늘어났죠. 대통령이요, 여야 대표 후보가요,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어. 예. 이게 맞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실하고 맞습니까? 예? 그 윤석열 후보가 이거 보니까. 예. 야, 안보겠님 없더구먼. 이게 적어준 거 어떻게 좀 머리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워가지고 얘기하는데 봐. 표가 나. 네. 전혀 자기 그 노하우가 없어요. 예, 예.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 말이죠. 네. 북한하고 지금 아직 이런 상태에서 이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의심이 들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부동시가 좌우실이 틀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시로 안 갔다는 거지. 군대를 면제받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TV조선에서 네. 주관하는 무슨 리더스 포럼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뭐 한 2분 동안 그 프롬프트 안 떠가지 연설도 멀쩡하게 서기가 있던 게, 그, 낯뜨거운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 어떤 그 사진을 보니까, 예. 프롬프트가요, 한 10m 떨어져 있더라니까? 그래도 특이하게 트럼프 앞에 있는데, 예. 바닥 쪽에 이래 있어요. 바닥에. 그거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이 매우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안 보여요. 아. 저는 안경 벗고요. 그 정도 거리에 글을 못, 글이 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맨눈으로 그 프롬프트를 보고 저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어허.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군대를 면제받았는지 난 근본적 의문이 든다니까. 그걸 관찰하셨구나. 예. 나도 그걸 의심했는데. 그리고 평상시에 그전에도 약간 의심을 했거든. 그러니까 프롬프터가 앞에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더라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분의 군대 면제 과정도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예. 이재명 후보도 안 갔다 왔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안보 문제인데, 경험도 없고, 네. 지식도 없는 거야. 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거? 네. 5천만 국민의 지금 그 생존이 걸린 문제를. 예? 야, 정말 참, 한심한 거야. 예. 저는 자신 있거든. 그런. 야, 정말. 그, 우리 신동보 제동님이 뭐,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예. 뭐 윤석열을 뭐 중도 포기시켜가지고 본인이 뭐 좀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윤석열 후보가 진짜 좀 잘하면은 예.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렇죠. 저도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구도 우리 그리고 자유애국국민들의 수군이 예. 염원이 구현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쌍수를 들고 제가 윤석열 후보자 지지하고 도와드리죠. 예. 근데 지금 하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하는 거는요 너무 아니야 대통령 깜이 아니라니까. 아 참네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예. 좀 변화를 해서 자유 애국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처신하면 좋겠어. 또 이렇게 방송에서 떠드는 것도 예. 좀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바꾸라. 당장 근성도이부터 잘라버리고 차라리. 그렇지, 그렇지. 어? 뭐 김한길이 뭐 김병준이 뭐니 이거 결국은 뜨지를 못할 거예요. 그 윤석열 선대위원회가. 예. 정말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2주 못 갑니다. 선대에 딱 한 사람 마음에 드는 그 사람 때문에. 윤희숙. 하. 윤희숙이 지금 들어왔나요? 윤희숙 그 들어왔잖아요. 그 특히 저 이재명 공격수로 이제 그 무슨 임무를 준 것 같더라고. 네. 뭐, 그 외에는 뭐. 야 참. 네. 근데 김종인 또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지. 완전 삐끼가지고 보니까. 가가이더구먼요. 벌써 저 민주당 측 인사들하고 접촉하고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 예, 예. 그건 뭐 예. 사실 아니겠죠. 뭐. 아, 계룡산 도의님이 윤희숙은 아직 안 들어갔다. 아, 그렇죠. 그렇지, 안 들어갔죠. 아직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어제 여섯 명에 대한 뭐 공동 뭐 선대 본부장. 예? 네? 참 그걸 보면 뭐 거기 뭐 참 가만이잖아. 김성태. 그렇게 선거 대책위원회가 그렇게 복잡하게 네.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저는 현재까지요 저 혼자 다 했거든. 제가 성명을 저 대선 저 출마자로서 예. 한 10번 냈다니까. 그 제가 직접 다 기안해 가지고 네. 대변인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다 그 언론사 해가지고 어떤 언론사로도 내고 그랬어요. 뭐 출마 선언문도 직접 작성하고 직접 하고 다 뭐 혼자 다 했어 혼자. 그,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그렇죠. 그만큼 실력이 없다는 얘기야. 실력이 없는 거지. 실력이 없는 거지. 지금 뭐, 완전히 다, 이 뭐, 주호영이다, 권성동이다, 김성태다, 탄핵파들 다 모은, 예? 예. 근데 그 양반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야. 어? 그게, 사실 그,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거야. 네. 뭐 그냥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예. 사람을 집어넣은 거야. 근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 정말 이게 큰일이에요 정말. 좀 저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은 네네. 저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혼자 혼자 대변은 하고 성명 발표하고 그건 뭐 연설하고 뭐 뭐 선거판이 크니까 뭐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또 너무 또 그 하신 거고 외람된 이야기. 외람된 이야기고 그야말로 외람되시고 예, 예. 이제 조직을 갖고서 선거를 하는 건 틀림없는 건데. 예, 예.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베스트가 아니다, 이게. 정말 대성산 사나이님이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표현이. 어중이 떠지 맞아요. 너무나 많네. 어중이 떠지, 어중이 떠지. 네? 여러분, 그, 정말, 정말, 오늘은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최고로 악조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지지 않고 이렇게 참 열청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그리고 오늘 신비도 심재동 님이 보니까 예. 정말 군인이구만. 선대의 구성을 보십시오. 예, 예. 우리 그, 뭐, 시중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러니까, 바뀐다 해도 걸레다, 이거야. 걸레 같은 놈들이 엄청 많아. 하. 근성동이 뭐, 김성태. 네. 김성태도 탄핵 그, 얼마나 그 했습니까? 하. 야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하여튼 아이고 그 지금 민주당에서 또 근래 같은 짓도 하는 사람들 또 끌어모았더구먼. 네. 야. 만나호두 과자님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토론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네. 이 단골이신데 굉장한 단골이신데. 오늘 토론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토론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굉장히 이제 버퍼링이 많아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쫙 잘 정리된 토론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또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솔직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저희들 또 참고를 하겠어요 네네 참고를 하겠는데 자 그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네. 지금 윤석열 개인을 우리가 뭐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 교체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보수파가 단합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도 이것은 절대 정당한 게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네. 윤석열이가 탄핵 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문제에 대해서 네.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 예.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일관된 논조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탄핵 과정에 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구속 그다음에 뭐 저 추징금 때려가지고 네. 그도 또 저 사제까지 네. 경매에 붙여가지고 또 경매 또 낙찰이 돼가지고 네. 집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추록을 하셔도 가셔가지고 저 거처할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네. 나는 그것도 걱정이죠. 하여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예. 예. 왜냐면 자기 부정이 되니까. 하지만은 그 문제를 대충해서 지나갈 수는 없어요. 예, 절대 그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때 그 내가 저 구속시키고 뭐 하여튼 그 발뺌 비슷하게 하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라든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이거는 내가 그때 좀 잘못 생각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예, 예.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여튼 내가 그때 한 조치에 대해서 네. 사죄를 드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바로 석방 좀 해달라. 그렇지. 사면해라. 그러면 사면하면 내가 가서 직접 뵙고 사들 그 사드리고 그걸 하겠다. 네. 이 정도 나와야지. 사나이라면은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지. 예, 사나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지. 그 정도 하면요. 예. 아무리 지금, 지금 한 20% 정권 교체 바라는 사람,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개입이 한 15%, 20% 있는 분이 확 좁아질 거예요. 그 눈 녹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또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네. 이러하면 또 굉장히 그 마음이 풀어진다니까요. 그런 아주 특이한 그 국민성까지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본인한테는 이게 압도적으로 저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은요, 네. 그런 용기도 없고, 그걸 안 하면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지 못했다. 그렇죠. 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는 분들은 네. 정말 보수의 집도끼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집도끼 분들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을 예. 그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으로 듣는다면, 예.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니 지금 우리가 너무 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좀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그렇지. 좀 그 어떻게 보면 가혹한 비판을 한 거로 이렇게 해서 아, 윤석열이 그러면. 완전 대통령 되는데 방해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죠. 따끔한 이걸 받아가지고 바꾸면 돼. 그리고 결정적인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전두환 대통령 조문도 안 한 거. 지원이라도 가라 이거야.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문제 확실하게 잘못돼 잘못돼
짓고 욕할 거 욕하라 이거. 예, 습관. 예? 예? 그걸 왜 못하냐?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저 어정쩡하게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예. 15% 내지 20% 국민들이요. 확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럼 이재명하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 두고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월 5일 날 경선이 끝났는데 예, 예. 오늘이 26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 윤석열 후보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가지고 보수를 깨안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출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재명이는 대장동 사건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지지로 오르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지도가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막 급격히 깨지다가 예. 이게 이제 다시 예.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따라붙을 뿌리게 지금. 근데 윤석열 씨는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좌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한간 네. 얘기야, 한간 얘기야. 네, 좌쪽으로. 그럼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은 바보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느끼죠, 회의를. 회의가 더 심해질 뿌린 거야. 네.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조문 전국에서. 네. 완전히 회의가 확실히 바뀌어버렸다니까, 지금. 네. 어? 아!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이거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요. 네. 윤석열, 저는 저 대선 장담 못 해요. 이거 정권 교체도 힘들어진다니까. 잘못하면은. 그거 맡겨놨다거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요. 네. 윤석열이가 낙마를 바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이분이 제발 좀. 자유 애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네. 보수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후보로 거듭나서. 예. 어? 그걸 바탕으로, 저, 정말 그 대장동 마직대장. 예, 예. 이재명이 무찌르고. 예. 대통령 되라 이거야. 그리고 정부 교체를 해서. 예. 자유 애국 국민들 보수의 그 수건을 해결하라는 거지. 그렇지. 구현해달라. 이거예요, 네. 결론은. 네. 예.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핵심적인 그걸 몇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해야 돼. 그거 안 하고는 저는 굉장히 힘든 싸움 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자유국 애국 국민들 애만 닳게 하는 거야. 완전히 그동안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네. 4년 내내 5년이 다 되도록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네.